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챗봇이 나왔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챗 GPT, 제미나이, 그다음에 클로드도 나오고 거기에다가 뭐 퍼플렉시티, 라마 뭐 온갖 것들이 다 나와서요. 챗봇을 다 만들었어요. 챗봇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챗봇하고 채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실제로 챗봇에 어떤 내용을 그저 묻느냐, 묻고 답을 하느냐, 무슨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가 예상 외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챗봇, 직장 동료가 아닌 창작 파트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 논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장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그저 많이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챗봇에다가 다 이제 시켜가지고 대답을 받아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챗봇 한 7개를 그저 쓰는데, 뭐 챗봇에 그저 GPT-4o 많이 쓰고 있고, 퍼플렉시티를 제일 많이 써요. 지금 제가 퍼플렉시티. 그 다음에 이제 라마 쓰고요, 클로드도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우리가 제미나이, 그죠? 제미나이 흔하게 쓰고 있고, 여러 가지에다가 물어봐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변했어? 얼마 전에 여기까지 지금 연구가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어? 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는 직장 동료로 그렇게 물어서 그걸 가지고 AI넷에 많이 올립니다. AI넷에는 20개 정도의 기사가 올라가요. 예, 거기에 박민재 씨도 올리고, 그다음에 제임스 박 선생도 올리고, 김민정 씨도 올리고, 그다음에 또뭐그 아무튼 저도 꽤 올리는데, 제가 올리는 거 전부 AI 7개한테 물어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올려요. 예. 그렇게 하면 취재하지 않고도 전 세계 다 돌아다니는 것처럼 기사를 쓸수 있는 거죠. 근데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에 연구를 해서 사람들이 챗봇하고 무슨 뭘 제일 많이 물어보는지를 연구를 해봤어요. 조사 결과 5명 중에 한 명이 챗봇에게 창의적인 글쓰기를 해달라. 이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역할극 관련, 나는 어머니 할게, 너는 아빠 해, 해서 막 하든가, 나하고, 미스터 김하고 대화 나누는 걸 역할해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정보 검색하고요, 업무 처리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글 써줘. 내가 원하는 글 써줘. 나는 맨날 기사 써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사 써달라는 이야기. 그래서 상상력을 돋구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가 이제 숙제해달라.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직무하고 관련된 거,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이일 대신에 네가 좀 해줘라고 하는 것은 15%에 불과하더라. 그죠? 15%. 그리고 영어 학습이나 영어 번역에 대한 질문은 2%에 그쳤습니다. 2%. 번역 2%요. 영어 교육 2%요. 그리고 직장에서 직무에 관련되는 건 15%. 그죠? 그 다음에 숙제 18%. 숙제 도와달라 18%. 나머지는 전부요, 창작입니다. 이러이러한 글을 써줘. 이러이러한 기사를 써줘. 나는 맨날 기사 써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I 종합지, AI넷에 기사 쓰기를 저는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유엔 미래 포럼 보고서 쓰는 것도 하고요, 많이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챗봇에서 창작 글쓰기나 뭐 숙제 사용을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AI 창작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의 일을 돕는 것보다는 창작에 가장 많이 쓴다. 뭐 써줘, 뭐 그려줘, 뭐 이런 거 그죠? 교육의 새로운 파트너다. 두 번째입니다. 챗봇은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숙제 돕는 거요.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하게 그죠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AI가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깊숙이 스며들었고, 그 활용이 예상을 뛰어넘는다. 직장에서 뭐뭐좀 도와줘가 아니라 저 창작할 때 창의적인 거 숙제해줘 뭐 이런 거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생성 AI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게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품에 관한 설명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편의성,
아, 편리한 거. 이거를 살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사면 제일 좋아? 이렇게 편의성 이런 이야기 하죠. 챗봇에서 How people use chatbot. 챗봇은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에 제일 많이 쓴다는 거죠. 롤플레이. 크리에이티브 21% 쓰네요. 그죠? 그다음에 숙제는요. 18% 쓰고 있네요. 그죠? 홈워크. 세 번째는 서치. 서치. 에, 검색하는 거 17%.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비즈니스 할때 예, 쓰는 거 15%. 그다음에 코딩에 7% 쓰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코딩 많이 써요. 코딩하기 때문에 이미지 제너레이션 그림 그려줘 하는 거 6%. 저도 기사 쓰고 난 뒤에는 반드시 그림 그려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이 그려주거나 아니면 이미지 서치에서 그림 찾아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죠? 건강에 대한 거는 저꽤 많이 물어봐요. 건강인데 5% 정도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뭐 그리팅스 인사하는 거,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은 2%밖에 안 돼요. 네? 그래도 저는 많이 써요. 이거 번역해줘. 이거 한글로 번역해줘.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줘. 뭐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자, 오늘은 사람들이, 그죠? GPT, 챗GPT 뭐로 쓰느냐?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라마나 퍼플렉시티에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죠? 저는 기사 써달라 맨날 그러고 그림 그려달라 맨날 그러는데 사람들은 역시 창작, 뭐를 써달라라는 걸 제일 먼저 하고, 숙제가 18%, 그죠? 숙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챗봇이 어디에 사용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